여러분, 태민 신학생 발표 잘했죠? 예, 역시 시상. 자, 2권이니까 혹시 1권 봤어요? 빌려, 예, 빌려볼게요. 네. 1권부터 빌려보고, 이걸 보고, 그 다음에 또 돌려보세요, 친구들 사이에. 예. 자, 뭐 질문들이 많겠죠?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혹시 질문 있으면 해도 좋고, 아니면 제가 그걸 다시 처음부터 하면서 아주 핵심만 다시 한번 짚을게요. 자, 이게 이제 소위 표준 모형이라고 그래요. 20세기 과학 중에서 뭐 전반부에, 20세기 전반에는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양자역학이 나오고 이런 중요한 발전들이 이루어졌는데,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이것들을 다 이제 묶어가지고 현재 우리가 자연을 이해하는 하나의 틀이 있는데, 이걸 표준 모형이라고 그러고요. 스탠다드 모델. 근데 거기가 이거 압축이 되어 있는 게 요거 바로 요 표예요. 이게 물론 완성된 건 아니에요. 앞으로 뭔가 발전이 돼야 되는데, 아마 당분간은 큰 점프가 있긴 좀 힘들 거라고 느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상당히 깊이를 봤는데, 더 깊이 들어가려면은 진짜 입자들을 가속을 더 해서 때려야 되는데, 그 스티브 호킹 말을 빌리면 그 다음 단계로 가려면 입자 가속기가 태양계 정도 크기가 돼야 된대요. 그죠? 힘들겠죠?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바를 그래도 거기까지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자, 이 표준 모형에서는요, 요 쿼크라고 하는 비교적 무거운 입자들, 이게 여섯 종류가 있는데, 이 여섯 개를 우리가 다뭐알 필요는 없어요. 적어도 그래도 우리 몸에 들어있는 건좀 알면 좋겠죠. 우리 몸에 들어있는 건 여기서 업 쿼크와 다운 쿼크예요. 이두 가지는 좀 알아두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요 렙톤, 이건 가벼운 입자라는 뜻인데요. 렙톤도 여섯 가지야. 아주 그 대칭성이 있어요. 요 렙톤 중에는 우리 몸에 들어있는 거는 역시 전자예요. 아까 얘기했죠, 전자. 그래서 예, 삼색만물에서 그 3을 업쿼크, 다운쿼크 전자로 보는 게 좋겠다. 그게 이제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두 개가 있었으니까 여기도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전자 뉴트리노라는 게 있는데, 요게 지금 베타 붕괴 또 태양에서 에너지가 나오고 이럴 때 관련되는 굉장히 중요한 입자예요. 이것도 중요해요. 이뭐네 가지라고 봐도 좋고, 아니면 딱세 가지만 우리가 기억해 둔다 그러면 업쿼크, 다운쿼크 전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처음 순간에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여기인데, 우리가 이제 돌아가서요. 아주 초기 우주로 돌아가서, 아까 10의 마이너스 43승초를 플랑크 시간이라고 그런다 그랬는데, 그건 무슨 의미냐 하면, 그보다 더 앞당겨서 시간이 뭐 0이다. 그러면, 그때는 그 소위 불확정성이 너무 커가지고, 불확정성을 얘기했죠. 시간의 불확정성하고, 시간, 델타 t하고, 에너지의 불확정성, 델타 E를 곱하면, 그게 저 바로 플랑크 상수, 뭐그 정도보다는 커져야 된다, 이런 게 있어요. 하나가 굉장히 작아지면, 딴게 커져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플랑크 시간보다 이전이 되면, 굉장히 작아지면, 거의 0이 되면, 에너지의 불확정성이 너무 커져 버려요. 그치,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에너지는 어떤 일정한 값이 있고, 불변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 에너지 값 자체가 흔들흔들하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 전은 인간이 아무리 해도 노력해도 접근할 수 없는 뭐 신의 영역이라 그럴까 그런 거예요. 그게 플랑크 시간의 의미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급팽창을 하면서 이런 입자들이 생겼다고 보는데, 그 급팽창은 또왜 필요할까? 이런 게 이제 처음 나온 게 1978년, 9년 뭐 그때쯤인데요. 그때 MIT의 아주 젊은 교수 앨런 구스라고 하는 분이 이걸 제안을 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때 내가 바로 MIT에 포스닥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강연도 듣고 그러는데, 이게 왜 급팽창이 필요한 거 아니? 아주 초기에, 아까 시간이 그렇게 짧을 때, 네. 그때 에너지 교환이 우주 전체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야만 현재 우리가 관측하는 비교적 일정한 우주 배경 복사, 이런 게 설명이 될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에너지 교환하는 건 결국은 빛의 속도로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빛의 속도로 갈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 그걸 이제 플랑크 시간이, 아, 길이라 그래요. 플랑크 길이가 있는데, 그때 우주의 크기가 플랑크 길이의 예컨대 한 10배 됐다. 그러면 에너지 교환이 안 되잖아요. 그치? 근데 현재 우주는 보니까 이게 상당히 균일해요, 에너지가. 그래서, 아, 그렇다면 초기 우주는 굉장히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갑자기 급격히 팽창하는 초기, 인플레이션이 있었다든지 이렇게 보는 거고, 중요한 거는요, 그러면서 이제 이 쿼크들이 만들어지는데, 자, 이게 참 말이 안 되지만 우리가 가상적으로 거기 가서 그 순간에 쿼크가 만들어지는 걸 이제 봤다고 합시다. 봤는데 업쿼크라는 게 생겼어요.
보니까 플러스 3분의 2요, 전화가. 다운 코어 그런 게 생겼는데, 보니까 전화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이건 물론 기본 단위가 전자의 질, 전화를 이제 1로 볼 때 얘기해요.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그거 왜 저렇게 이상한 값을 가졌나? 그 이해가 안 되겠죠? 뭐, 1이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또 뭐,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3분의 5죠? 그래요. 3이 중요한 숫자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자, 저게 왜 저럴까?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게 나중에 저게 어떻게 조합이 돼서 뭐,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이 되려나 봐. 뭐, 이런 짐작은 가요. 자,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이것들이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양성자와 중성자 되는 상황까지 갔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초기예요. 아주 초기인데 그때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 업과 다운이 그런 전화를 가지고 태어난 이유가 이제 납득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업이 두 개하고 다운이 하나가 모였더니 플러스 1의 전화를 가진 양성자라는 게 되고 업이 하나 다운 둘 되니까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중성자가 됐어요. 그러려면, 업과 다운의 전화가 어떤 값을 가져야 되나, 그거는 우리가 쉽게 풀 수 있겠죠. 그치? 그, 우리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건 무슨 수학이라고 그래요, 이거. 수학에서 뭐예요? 이걸 연립방정식을 푼다 그러죠. 그죠? 2u 플러스 1d는 플러스 1. 1u 플러스 2d는 0. 이렇게 놓고 풀면 아주 고유한 값이 나와요.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양성자, 중성자가 생기기 전에 이미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거 보면 참 이해가 안 가죠. 거꾸로 이렇게 나눴다면 모르겠네. 자,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게 조물주가 아무래도 계신 것 같고 계시다면 이분은 수학자인 게 틀림없어요. 이분이 적어도 연립방정식은 풀 줄 아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알겠죠? 자, 근데 여기까지 이제 왔어요. 근데 아직 이해 안 가는 게 뭐냐면 중성자가 왜 있느냐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양성자는 이제 플러스 1이니까 전자는 마이너스 1이고, 아, 이게 도래는 게 두 가지 상반된 게 뭐 꼬여가지고 삼라만상을 만드는 원리다 그랬으니까, 아, 전자하고 양성자,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거 뭐가 될 것 같죠? 나중에 이제 중성원자가 될 때 이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감이 오는데, 중성자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0.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쿼크의 크기예요. 자, 양성자의 크기는 얼마라고 그랬죠? 10의 마이너스 15승 미터. 우리 1m에서 인간의 크기 1m잖아요. 한 5승 들어가면 10의 마이너스 5승 미터의 세포가 있고 거기서 5승 또 들어가면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인 원자, 소수원자가 있고 거기서 5승을 더 들어가면 이게 양성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은하가 있고요. 우리 은하가 있고 들어가서 그 중에 일부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의 또 일부인 지구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그치? 그러면 자 우리 양성자 또는 중성자의 크기가 우리 지구의 크기라고 합시다. 그러면 은하에서 볼 때는 이건 티끌만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 지구는 얼마나 커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유한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단 세 개의 쿼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 지금. 그러면 여러분 보고 그러면 쿼크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냐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렇게 그리니까 이 양성자의 지름이 10에 마이너스 15승 미터 우리가 이걸 1페름이라고 그러는데요. 1페름이 뭐 한 3분의 1페름쯤 되나 아니면 10분의 1 아니면 100분의 1 아까 10에 5승씩 내려갔잖아요. 그치? 그러면 아 10에 한 마이너스 20승쯤 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심지어는 마이너스 20정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점이라고 봐요. 점. 크기가 없는 점.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점 세 개가 모였는데 예? 지구만한 이런 양성자가 되냐 말이에요. 근데 일단 이게 왜 점이 아니면 안 되나부터 생각해 봅시다. 자, 쿼크가 처음 생긴 게 10에 마이너스 34승 초 뭐 이런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때 점에서 출발해서 팽창을 하는데 우주가 상당히 유한하지만 비교적 작은 크기예요. 그치? 우주가 작아요. 근데 지금 우주의 쿼크 수를 우리가 추산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숙제로 낼까 싶은데 10에 80승 단위요. 엄청난 숫자예요. 그 뭐냐면 우주 전체의 은하 수를 우리가 알고 천억 개 은하 그 안에 각각의 천억 개 그러니까 10에 22승 개 정도의 예, 뭐예요? 별인데
하나의 별, 태양 같은 별이 말이에요. 그럼 그 태양에는 또 얼마나 양성자, 중성자가 많고 콜크가 많겠어요. 이걸 다 계산하면 10에 한 81승자 돼. 그러면 그 콜크가 처음 생길 때 요놈이 10에 마이너스 20승, 아니면 30승 정도 크기를 가진다고 쳐도 그걸 다 합하면 그 합한 그 크기가 우주의 크기보다 크게 돼요. 그거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점이라고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정말 문제에 부닥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점이 세 개가 모였는데 이렇게 요만한 크기가 되냐.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게 아까 그 강아지 모델이었는데 그 강아지 경우에는 두 개 강아지하고 그 최인 길이가 뭐 강아지의 크기에 한 5배, 10배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걸 이제 여러분 상상을 이렇게 해보세요. 자, 우리 양성자를 우리 지구 정도라고 했어요. 지구 정도인데 이 전체 지구에 아무것도 없어요. 뭐 물도 없고 5대양, 6대주 아무것도 없고 강아지 세 마리가 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그 강아지 세 마리가 최인으로 묶여 있어요. 근데 최인의 길이가 지구의 한 지름쯤 되는 거예요, 이게. 지구의 반지름이 6천 얼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만 얼마쯤 되는 최인으로 묶여 있다 그러면 강아지가 예컨대 세 마리가 한 반도에서 놀 때는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묶여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지구상에서 마음대로 놀고 댕겨요. 그런데 요것들이 지구를 벗어나려나 그러면 뭐 공부하기도 쉽고 뭐 화성으로 갈까 벗어나려 그러면 그때 힘이 확 작용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강한 행력이에요. 그리고 그 거리를 벗어나면 또 힘이 0이 돼요. 아주 희한한 힘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양성자가 유한한 크기를 가진 데는 얘기는 그 세계가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자유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요, 어딜 찔러도 항상 콜크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딱딱하게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치? 그 양성자, 중성자가 딱딱하게 느껴져요. 실제로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고. 그러면 이때 힘이, 이게 이제 이중수소가 어떻게 되나, 요걸 먼저 이해하면 그 다음에 이제 헬륨이 어떻게 되나, 나중에 산소, 탄소가 어떻게 되나 똑같이 이해가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자연이 양성자를 먼저 만들고 그것들을 두 개, 세 개, 여섯 개, 백 개 이렇게 합하는 방식으로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원소들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합리적이죠. 예, 그렇게 안 하고 산소는 산소대로 다른 전혀 다른 걸로 만들었다 그러면 야, 인간이 그것도 도저히 파악하기 힘들 거예요. 그치? 그래서 기본적인 양성자를 만들고 합해 나가는데 뭐 탄소는 뭐 둘째치고 일단 헬륨을 만들려고 해도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거 플러스 1의 전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멀리 있을 때는 뭐 괜찮아. 그리고 워낙 온도가 높기 때문에 막 돌아다녀요. 접근을 해. 근데 이게 붙어줘야지 두 번째가 될 텐데 붙으려고 하는 순간에는 거리가 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무한대로 반발력이 있어. 그래서 붙으려고 그러다가는 확 떨어지는 게 이게. 도저히 안 돼요. 네? 뭐 신이까지 그 기적을 좀 발휘해서 붙여버리지.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안 돼. 자, 그런데 보세요. 요거 양성자와 중성자가 충돌할 때는 그런 전기적인 반발력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런데 콜크들은 1페르미 거리, 1페르미 거리에서는 강한 힘이 작용한다 그랬어요. 그 밖에나 안에는 힘이 전혀 없고. 그러면 처음에 콜크들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그것들이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유롭게 댕겼어요. 그러다가 탁 해서 가까이 와서 1페르미 거리에 들어왔을 때 잡혔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일단 잡히고 나면 이거 도저히 뗄 수가 없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예. 자, 그런데 보세요.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접근했어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 양성자에 있는 콜크하고 중성자에 있는 콜크가 1페르미 거리에 들어가는 순간이 생기잖아요. 그치? 그럼 그때 힘이 탁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수소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전기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그쵸? 왜냐면 중성이니까. 이게 콜크라는 게 있고, 강한 행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설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까지? 근데 이 강한 행력이 전기력보다 한 100배 강한 힘이에요. 그리고 자연에 있는 모든 네 가지 힘 중에 가장 강한 힘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요거 생기는 것만 봐도, 자, 이게, 자, 우주가 지금 팽창한다는 걸 우리가 이제 뭐, 관찰을 통해서 알았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팽창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팽창을 해줘야만 온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높을 때는 심지어는 콜크도 다 자유롭게 댕겨요.
그러니까 이게 잡아주는 힘이 아무리 강해도 온도가 그보다 더 높으면, 그렇죠? 자유롭게 생기겠죠. 그러다가 온도가 떨어지면은 그때 이제 끌리는 힘을 느끼고 그때 가서 착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시점에서는 전기적인 힘은 또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온도가 높기 때문에 강한 힘이 먼저 작용하지, 그다음에 중력이라든지 뭐 약한 힘은 뭐 전혀 힘을 못 써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아, 힘의 이런 세기의 차이가 있다는 게 중요하고, 그게 단계적으로 작용하려면 이게 우주의 온도가 떨어져 줘야 되고, 그러려면 우주가 팽창을 해줘야 돼. 그래서 처음에 우주의 팽창이 발견될 때는요, 아, 참 신기하다. 뭐 그래서 우주의 나이도 계산하고 좋았는데 이게 왜 팽창을 해야만 했는가 이해가 잘안 됐어요. 근데 이게 나오니까, 이런 콜케 모델이 나오니까, 아, 이게 우주가 팽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 우리가 진작에 우주가 팽창해야만 된다는 걸 몰랐을까? 왜 생각을 못했을까? 그랬어요. 그렇겠죠? 예. 자, 됐고, 계속, 이거 다시. 내가 워낙 좋아하는 그림이라서. 이건 저 뒤에 있는 우리 송진수 조교가 만들었는데. 야, 내가 강한 행력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고민하는데요. 어느 날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수퍼 앞을 지나가는데 강아지 두 마리가 놀고 있어요. 근데 주인 아저씨가, 아저씨인지 아줌마인지가, 아, 이거 글쎄, 이렇게 묶어놨어. 둘이는 묶인 줄 모르고 신나게 놀아요. 놀다가 벗어나려고 그러면 딱 잡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손을, 야, 이게 강한 행력이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야, 이거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쁜 강아지 그림을 찾아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추에는 약간 그린 게 보이죠? 이렇게. 예. 그리고 이 강아지는 이걸 각도를 딱 반대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벗어나려는 것 같이. 근데 이게 지금, 예, 지구에 강아지 세 마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충분히 이해가 되죠? 아, 점세계가 모여서 이게 양성자가 되는구나. 자, 그것까지 이해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자, 요게 이제 핵심인데, 보세요. 양성자 간의 반발력이 있어요.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중성자 없이 하려면 이거 절대 안 붙어요. 근데, 먼저 요게 붙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게 붙거나, 아니면 뭐, 그 다음에 중성자 붙고 추가적으로 이게 붙거나 해서,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이렇게 맞물려 있으면, 그리고 이 콜크 간의 힘이 전기적인 반발력보다 강하면, 그렇죠? 100배, 10배 이렇게 강하면 이게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마치요, 어느 집안에 아들 둘이 있는데 아들이 이게 사이가 나빠요. 그냥 서로 싸우고 집을 튀쳐나가려고 그래. 근데 양쪽에서요, 엄마 아빠가 양쪽에서 강한 힘으로 강한 사랑으로 꽉 잡아주면 이게 꼼짝 못하고 이게 핵가족이 되잖아요. 이게 핵이에요, 그래서. 이게 헬륨 원자 핵이에요. 물론, 양성자가 처음 생겼을 때, 그때도 그걸 우리가, 아, 요건 수소의 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수소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지금 중성자가 있잖아요. 그치?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요게, 진짜 핵 중에 처음 생겼다고 봐도 좋고, 그래서 요거를 빅뱅 핵합성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중성자 없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콜크가 생길 때는 콜크가 왜 전하가 저렇게 이상한 값인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다음에 양성자, 중성자가 생길 때 보니까 아, 이게 그럴 수밖에 없구나. 영어로 inevitable이란 말이죠. inevitable하다. 아, 그게 이제 그런 것 같아. 근데 이제 중성자가 왜 있나를 몰랐어요. 헬륨이 생기는 걸 보니까 아, inevitable해. 중성자가 생기는 게 inevitable해. 그래야만 중성자, 저 헬륨이 되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뭐 탄소건, 산소건, 우라늄이건 똑같은 원리로 돼요. 그렇겠죠? 그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드디어 이제 콜크가 왜 필요한가. 양성자, 중성자까지만 이해했을 때는 역시 이해가 부족했겠구나. 우리 여러분의 전 세대 사람들은 그잘 이해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받아들이고 외우고 문제 풀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것도 이해하고서 공부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런 거예요. 자, 이건 이제 그 다음 단계인데, 아까 뭐 봤듯이, 이게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하는데, 중수소 두 개가 착 붙으면 헬륨이 바로 되겠죠. 근데 그렇게 잘안 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볼때 중수소는 극히 일부예요. 그치? 그러니까 역시 더 많은, 추가적으로 많이 있는 양성자랑 먼저 붙거나, 중성자랑 붙거나, 그리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간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가는데, 한 3분이 걸렸다, 이 말이에요. 3분. 여러분, 2011년 1월 1일 3분이 아니고 137억 년 역사에서 3분이에요. 야, 그거를 우리가 대충 파악을 한 거죠. 또 그때 수소 헬륨의 비율이 질량 비율로 한 3대 1이다. 또 3이에요.
아, 이게 참 신기해요. 참. 그리고 그때 3분 사이에 이루어진 그렇게 그 배경에 들어있는 기본 원리, 그게 결국 또, 그 다음에 쭉 여기저기 적용되면서 삼라만상이 돼서 현재 여기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단 말 있죠? 그때 왜 세 살이라고 그랬나 모르겠어. 뭐, 과학을 좀 아는 사람이 이거 만드는 것 같아. 그쵸? 뭐, 돌때 버릇이 살, 이래도 될 텐데, 세 살이라고 그랬어. 어떻게 보면, 3분 때 버릇, 3분 때 버릇이잖아, 맞지? 뭐, 종선자를 써가지고 하고. 이런 버릇이 결국 나중에요. 80까지, 90까지, 100까지의 원소를 만드는데 사용되고, 그거 수억 년 후에 별의 내부에서. 여기까지 잘 이해되면, 그 다음에, 물론, 그렇게 원자핵들이 만들어진 다음에, 전자하고 상반된 것들이 꼬여가지고, 예, 중성원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중성원자들이 또 모여가지고, 뭐, 단백질 만들고, 아미노산 만들고, DNA 만들고, 그때는 그거 뭐겠어요? 그때 뭐, 강한 핵력으로 할까요? 그건 아니죠. 화학결합, 그거는 전기적인 힘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이 있다, 물분자가 생겼다. 그러면 이제 물분자들 간에 서로 끌어주고 밀고 하면서 액체가 되고 기체가 되고 이것도 역시 전기적인 힘이에요. 뭐 DNA 이중나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는 것들은 대개 전기적인 힘 또는 중력이죠. 그쵸? 중력. 그 두 가지가 그래서 비교적 빨리 알려졌고 우리한테 익숙한데 이제 진짜 깊이 있는 아주 신비한 이것들은 저 깊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지난 몇십 년 사이에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 우주 초기부터 현재 우주까지 이걸 쫙 일관성 있게 이제 이해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자연과학을 공부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고 이제는 자연과학의 그 넓은 세계를 속속들이 다 이렇게 당기면서 인정해 할 수 있게 됐다 이거 말이에요. 예?